오늘은 혜 받으실 생명양식은 히브리서 1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신약성경 3 6 7페이지입니다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장 12장 9절로 11절 말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익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소산나 성가대 힘차고 웅장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연합 찬양팀의 내집게 찬양 인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머더스데이니까요 영어로 한번 서로에게 해피 머더스데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머더스데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연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통역기가 다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Today's service is in Korean, so please put on your uh, translation headsets. And if it's not working, please raise your hand so we could get you a new one. 우리 3월 학생들 다 통역기 있나요? 없어요? <laughs> 어떻게 된 거죠? 자, 통역기 다 이쪽. 학생들도 갖다 주시고요. 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의 통로이신 부모님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미국에서는 Mother's Day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그리고 모든 문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해야 할 도리다라고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십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보시면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 뜻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5 계명서부터 마지막 제10 계명은 대인 계명,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제5 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딱 중간에 있죠. 그래서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연결해 주는 가장 가장 중요한 개명이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 10계명 모두 다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인데요 이 부모 공경의 계명만 하나님께서 당근 하나를 딱 거셨어요. 이 계명은 지키면 이 축복을 줄게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뭐냐?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장수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2019년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성경적으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징계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를 징계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9절 보시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정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다이오입니다. 페다이오. 이 뜻은 제대로 알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교육, 또한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육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대로 책임 있게 또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 페다요라는 뜻이죠. 생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좋은 선물 주고, 뭐 장난감 사주시고, 맛있는 거 해주시면 좋아했죠. 그러나, 이제 장성하고 성숙했을 때는, 징계하신 부모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징계가 오늘날 우리를 올바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면, 원로 목사님이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저희 목사들을. 근데 그때가 제일 그리워요. 야단 맞을 때가. 그 당시에는 힘들죠. 마음 아프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아,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야단 맞지만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럴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도 육신의 부모님한테 징계를 받고 야단을 맞을 때 그때는 괴롭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장성할 수 있고 잘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죠. 육체의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께서도 저희를 사랑해서 징계하셨다면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저희를 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저희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다윗의 후손을 내 아들처럼 내가 대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저희가 다윗 같은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만약에 그들이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그 사월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너희의 자녀들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네 자녀들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그 다윗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맹세하신 언약은 뭐냐? 저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그 끝까지라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꼬인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을 받을 때까지 저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죄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곁길을 다른 길을 갈 때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징계하셔까지라도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약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징계도 감사해야겠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징계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장성한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저희에게 표현하셨죠.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잠시 잠깐 괴롭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징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늘 푼기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큰두 번째로 사랑의 통로이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통로이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사랑이란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도 배워야 해요.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못하는 거죠. 배우면 사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저희 부모님이시죠. 특히 우리 어머니. 그래서 부모는 바로 사랑의 통로입니다. 엄마는 모든 사람의 첫사랑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누굴 봅니까? 엄마 먼저 딱 만나잖아요. 엄마는 모든 사람의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사랑이 이 땅의 최고의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흡사하게 보여주는 사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보시면은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때 어머니는 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또 2절에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참 좋은 가사인데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는 바로 사랑의 통로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얘는 내 새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라는 믿음으로 기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심정으로 저희를 키워주셨죠.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걸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아래로 흐른다 그러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주신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녀인 저희가 그 똑같은 사랑으로 베푸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백이란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다면 자녀인 저희가 어머니한테 그 똑같이 백의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는데도 저희는 똑같이 돌려드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늘 듣는 대로 살아계실 때 저희 부모님들을 더욱 공경하고 사랑해드리고 더잘 섬기는 우리 늘기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올로 목사님을 어떻게 또 LA에 그때 딱 오셨어요. 울지 않으려고 참으려고 그랬는데요. 월로 목사님 딱 보니까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근데 월로 목사님이 그러셔요. 너왜 우니? 네가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잘못 했기 때문에 후회해서 우는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른들한테 맨날 듣죠. 살아 계실 때 잘하라. 그 기회를 놓치면 그다음엔 후회뿐이다. 근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기도원 사무엘,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더욱 사랑하고 말잘 듣고 공경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학생들 다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의 통로이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통로이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 손으로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뜻은 뭐냐?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셨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두 아버지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9절 보시면 육체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이렇게 두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저희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몇주 전에 이 기도원 학생들에게 이 예를 말했는데 만약에 어떤 급류하는 강에 내가 키우는 사랑하는 애견 강아지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뽀뽀해 주는 그 강아지. 근데 거기에 똑같이 내가 아주 미워하는 한 사람이 또 빠져 있어요. 근데 이둘다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물이 빠르니까. 둘 중에 한, 하나만 구해야 돼. 그럼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laughs> 뭐 어떤 학생은 강아지라고도 대답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당연히 사람을 구해야 되죠. 네, 아멘입니다. <laughs> 당연히 사람을 구해야죠. 그런데 왜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왜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해요? 한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들에게 이 질문을 할때다 당연히 사람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대답은 하죠. 근데 무신론자에게 왜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하냐 그랬을 때 대답할 수 없어요. 물론 뭐 뭐라고 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신을 믿지 않고 영적 세계가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으로 몸을 지으셨지만 그 안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그 짐승을 만드시는 과정에서는 여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거기까지만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한다 이게 아니라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사람은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존엄한 이유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낳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따라서 눈, 코, 입 닮아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존엄성의 근본과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체는 저희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거예요. 그 유전자, DNA를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잖아요. 그러나 그 영은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영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직접 창조하셔서 그 아이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 두번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셨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가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물었죠. 그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성령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다면 저에게 부여하신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여 저에게는 이제 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 육신을 낳게 해주신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는 그 부모님의 형상에 따라 눈코입도 닮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존귀한 존재이고, 이제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냐 했을 때에 한쪽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부모를 다잘 섬겨야 돼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에게 감사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고, 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는 잘 공경하지만,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공경이고, 내가 영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며, 그에게 복종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것도 잘못된 효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이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여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며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고 섬기고 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이 약속된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영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가 계심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의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할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늘풀 인교가 회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기도원 사무엘 가브리엘 학생들은 부모님의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이 징계할 때그 징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자녀로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Mother's 스 데이를 맞이하여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부모님들, 어머니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이 말씀이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자자손손에게 다 전수되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